지난주 토요일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제48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. 지난해 이진수 회장을 필두로 새롭게 출범한 집행부가 1년간 벌인 사업 등을 발표했습니다. 이 회장은 젊은 이사진들의 영입과 한인회관 시설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금 확보, 한인회관 문화 프로그램 질적 향상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. 내부감사에서도 현 집행부가 예년과 달리 능동적으로 변모하고 특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. 이 밖에 한인뿐만 아니라 캐나다 주류사회에 한국의 문화와 한인들의 목소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늘리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. 이어진 올 사업 계획에 따르면 한인회는 낙후된 한인회관을 전면 개보수하고 문화 프로그램도 한인뿐만 아니라 1.5세대와 캐나다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화할 계획입니다. 특히 2013년 한국과 캐나다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사업도 추진합니다. 이민 50년 책자를 발간하고자 이민사 편찬의 자문위원으로도 참여를 해주시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많은 자료와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. 이외에도 차세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과 멘토링 갈라를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체험 서머 캠프와 동포 송년회 밤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. 정강 개정안에선 회원과 집행부, 이사회 선거 등 일부 항목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됐으나 회원들의 거수로 개정안 모두 통과됐습니다. 한편 이날 총회에선 김동균 회계사에 이어 차기 외부 감사로 김동우 회계사가 선임됐습니다. 얼티비 뉴스 송희정입니다.